오늘로서 주기도문 강해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유혹과 시험인데요. 우선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저는 틀리면 안 되니까 저는 보고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십시오. 저를 보고 하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래된 사본에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성경에 삽입된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 기도 끝에 반드시 이에 해당하는 이 송용 부분을 기도 끝에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도 이 송용 부분에 해당하는 기도문은 당연히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말이에요. 시험, 페이라스몬.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마사라는 말이 됩니다. 마사. 다 시험이에요. 문제는 이 시험이 중의적,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의식 속에 이 둘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자, 일단 그러나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해요. 시험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 꽤 시간이 흐른 어느 즈음에 이삭이 조금 자랐어요. 그 이삭 참 어렵게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날벼락 같은 시험을 치르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말이 안 되죠. 이건 분명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유혹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은 하지 않죠.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 본인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시험이 들 때는 그 시험 끝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론이 뭐죠? 아, 내 신앙이 이쯤 와 있구나. 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가 점검이 되고 확인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면 다 군 생활을 합니다. 짧게든 길게든 군 생활을 하죠. 훈련을 받다 보면 제일 어려웠던 게 기억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선착순이에요. 사람 죽입니다, 진짜. 선착순.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구보입니다. 20kg 되는 군장을 메고 요즘 같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쩍쩍 덜러붙는 아스팔트 길을 한번 군화 신고 걸어가 보세요.
걷기만 합니까? 뛰기도 합니다. 뛰어요. 게다가 저희 때는 그 M1 소총이라는 미군이 그 쓰다 버리고 간 긴 게 있어요. 엄청 무거워요. 그걸 저같이 작은 사람이 그 앞에 총 해가지고 들고 뛰면 장난 아니죠.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걸 다 메고 이고 산악훈련을 합니다. 가끔. 그러면 이제 훈련 받다가 무슨 생각까지 들어오냐 하면 실제,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무게를 메고 산악을 오르면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다 마쳐질 즈음에 우리 신체 조건은 어떻게 변하던가요? 다리에 알통이 배기고 근육이 씌워지고 심장이 무쇠같이 되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격전도 어떤 훈련도 넉넉히 여유롭게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훈련을 통과한 끝에 얻어지는 교훈이에요.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하러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실까? 이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명령이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구원시키기만 위해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더 힘겹고 더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선험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남을 격려하거나 진실이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본 다큐 중에서 거긴 유명한 인물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어디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강원도 두메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며칠 카메라가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찍는 겁니다. 제일 막내가 97세, 둘째가 100세, 셋째가, 그 제일 큰 형이 106세, 올해 나이로 106세. 장난 아니죠? 아주 특별한 집안이에요. 근데 제일 큰 형인 106세 할아버지가 지금도 허리가 하나도 굽지질 않았어요. 꼿꼿해요. 그리고 눈 오면 삽 들고 나가서 눈 치워요. 그리고 집안 일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카랑카랑하고 쩌렁쩌렁해요. 음성이. 젊은이 못지않아요. 명절, 이제 설날이 됐는데 다들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형님 댁으로 모여서 세배를 합니다. 100세 둘째 동생이 106세 형님한테 절을 해요. 세배를 드려요. 진풍경이죠. 근데 이제 건강이 막내가 제일 안 좋아요. 97세. 사실 안 좋을 나이죠. 97세면. 여러분, 100세 가까이 되면 사실 어른들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관 안에 있으나 관 밖에 있으나 똑같다 그래요. 눈 떴다가 맞다 하는 것뿐에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카메라맨이 이제 그 106세 할아버지를 이제 대구 쫓아다니면서 자꾸 말을 걸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 외출할 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짝대기를 늘 들고 나가세요. 짝대기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저으면서 걸어가세요. 옆에는 산도 있고 흘러놓은 구름도 있고 또 곡식도 많이 익었는데 이번 그 말 그 습관이 뭐냐면 경상도 저기 강원도 사투리로 그래요. 다 지나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걸어가세요. 다 지나가는 거지 뭐. 근데 이 삼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형님 이름이 돈춘 씨예요. 봄춘자
둘째가 돈하십니다. 여름 하자. 셋째가 돈추십니다. 그 추나 추동을, 근데 막내가 그냥 안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동 씨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태어났어도 이름이 우스울 뻔했어요.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짝대기를 휘저 시골길을 걸으면서 그 입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얘기가 다 지나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짝대기를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겠죠.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도 온 세상을 얻은 황홀함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0살쯤 살아야 터득되는 진리체계 같아요. 그 서유석 씨라고 있죠. 왜? 그 가수죠. 서유석 씨라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주 목소리가 좋은 가수 한 분이 계세요. 이분 그 노랫말인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죠.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은 겪어야 남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죠? 그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한 분이 아니요. 우리가 겪는 모든 눈물과 고난을 다 겪고 치유하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진짜 본론에 들어가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유혹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유혹.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분이 그 인간의 삶의 중요한 전제를 시험투성이다. 또 다른 말로는 유혹투성이를 전제해야 된다. 그런 말을 그의 책에다가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뭐냐면 다만 어디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 이 악이라는 말이 to ponero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걸 문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걸 악이라고 번역하는, 우리말에도 악이라고 번역이 됐죠. 악이라고 번역하는 계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to ponero 할 때는 어떤 때는 악이 되고 어떤 때는 악한 자가 되는가? 이 투 포네로라는 단어가 중성 속격일 때는 악이 됩니다. 그런데 남성 속격일 때는 악한 자가 돼요. 저는 후자의 해석을 채택합니다. 악이 아니라 이건 악한 자예요. 즉 남성 속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이걸 만약에 중성으로 해석을 해서 악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악 자체가 개념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의 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중성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남성 속격으로 해석을 할 때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칭하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의도하신 악한 자는 정확한 대상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악은 사실상 사탄과 전부 연결되어서 마태복음의 기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투 포네로 이 단어는 이 문법은 남성 속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악한 자. 자, 그러면 방금 언급해드린 C.S. 루이스는 이 악한 자에 대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사탄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 내가 뭐 예수 믿었는데 또 요즘 세상에 그런 귀신이나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아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사탄의 실체를 존재를 인정하는데 지나쳐가지고 주야로 사탄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야로.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쪽에서 또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하나의 신학체계를 만들어서 귀신론이라는 그 신학체계 안에서 아주 잘못된 이론을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이 땅의 불합리는 전부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죠. 심하면 감기도 귀신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연필 깎다가 손 베는 것도 귀신의 장난이고 그 지가 잘못한 건데 또 지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걸리는 건데 전부 귀신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귀신들이 굉장히 억울해한다는 뒷소문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정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될까? 첫째,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림으로써 이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죠.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길고 길었던 인류의 역사의 싸움입니다. 자, 사탄은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질문으로 여러분 답을 얻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대답 잘하셔야 되죠.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계가 뛰어난지 아십니까? 사탄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뜨린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새벽인가 이 본문을 다루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억나시죠? 물론 안 하시겠지만 자,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하는데 상은 몇 명에게 준대요? 한 명에게 준대요. 야, 그러면 일단 이 한 명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 수많은 인류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했는데 그중에 나도 한 명인데 물론 나는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고 이 한 명 속에 그럼 누가 이 한 명이 될까? 올림픽도 3등까지 주는데 신천지도 티켓을 14만 4천 명까지 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고지론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경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여기 한 명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그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최종적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승리 속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유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으로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한 다섯 가지 본문을 열거해 가면서 주기도문 일곱 차례 대장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40주야를 허기졌을 때 시험을 받았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흔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시험을 받을 만한 연약함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들이밀었던 시험은 뭡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이게 왜 예수님한테 시험이죠? 배고프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송태근이한테 돌멩이 갖다 놓고 너 이거 떡덩이 만들어봐 그러면 저한테는 아무 시험이 안 돼요. 어차피 전 떡 가지고도 떡을 못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나한테 시험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사탄은 디테일하다. 사탄은 항상 우리 것을 빼앗아감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매맞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더 그리스도께 매달렸죠. 그런데 그가 진짜 넘어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예수님의 이 시험의 본질은 그것이 왜 시험이었을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거죠. 다윗이 언제 넘어지죠? 정점을 찍었을 때 넘어집니다. 모든 국가의 기운이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다윗은 넘어져요. 자, 보세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컸어요. 그래서 그는 출정하지 않죠. 그리고는 궁궐에 남아서 중동의 그 특유의 시에스타,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을 쏘이러 옥상을 거닐다가 못 볼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나가 그 여인의 신분을 밝히죠. 알아보니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정보까지 알았어요. 다윗이 이때 어떡하죠? 태도가 데려와라. 이게 왜 가능할까요? 모든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다윗은 여기서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시간 남고 돈 생기면 뭐 한다고요? 죄받고 짓질 않아요. 이게 다윗의 신뢰입니다. 그때 다윗이 쫄병 수준에 있었다면 그 범죄를 감히 꿈이라고 꼽겠어요? 아닙니다.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게다가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난으로 우리아를 최고의 격전지 청파동 쪽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청파동에서 죽습니다.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터진 사건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항상 승리의 단 열매 끝에 사람의 의의를 부추켜서 시험은 찾아와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대승을 거둡니다. 병력을 끌고 가서. 그리고 그 전쟁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사탄이 디테일하다면 하나님은 더 디테일한 분이에요. 숨붙어 있는 건 다 죽여라. 승리 후에 그 진멸해야 될 짐승들 가운데 살진 놈을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뭐라고 답하죠?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겨뒀습니다. 난 그거 진심이라고 봐요. 문제는 그 진심이 문제라니까요. 항상 신앙과 종교는 과잉됩니다. 언제 사람들이 실수하는지 아세요? 넘어지는지 아세요? 잘하려고 할 때. 그래서 신앙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잘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애를 사고 칠 때 언제 사고 쳐놔요?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뭔가를 좀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잘하려고 할 때 애들은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놔요. 똑같습니다. 신앙은 과잉이 되고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심히 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이라는 동목이 신앙생활 속에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오히려 그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자,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듭시다. 아까 언급만 한 바울, 언제 넘어졌나요? 그가 다메섹에 복음의 포로가 된 이후에 그는 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땐 그는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리스도께 집중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쯤 가서 그는 실수합니다. 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주로 동족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의 수가 더하는 겁니다. 야, 이거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틀어막지만 눈치 못 채고 고집을 꺾지 않아요. 계속 아시아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배를 타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계시의 한 수단이었던 환상이라는 방식으로 그 길을 막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이셔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인정이라는 말이 70인역에 나오는 단어인데 쉼비바조, 즉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비전은 뭐예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진짜 비전이에요. 거기서 보여준 그 비전이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즉, 그 비전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비상한 수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비상한 수단을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런 환상 보여달라 그래요? 얼마나 말씀들을 안 들으시려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배 방향을 틀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배가 떠나는데 그 뱃길은 정확히 성경의 거리상 닷새 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틀 만에 도착합니다. 아무리 범선 시대라도 바람이 빨리 불어도 닷새 뱃길이 이틀 만에 가능할까요? 그 의미가 갖는 그림이 뭐죠? 그 마게도니아의 어둠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급한 마음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을 예증을 들었습니다. 다윗, 예수님까지. 다윗은 두 번째, 예수님. 다윗, 사울, 바울. 전부 언제 실수를 하죠? 잘 될 때.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이 기독인들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걸 역사의 사례를 통해 잘 알아요. 어느 역사도 피 흘리는 고난의 역사 속에 교회를 박해했어도 그 씨가 말랐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잘되게 함으로써 은혜받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섯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날 때의 경험을 바울이 녹여 쓴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많이 테스트했어요. 질문, 그 테스트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근데 안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세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이 뭘까요? 다른 방법을 내시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매 시험마다 실패하고 넘어짐으로써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시선이 계속 누구에게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아, 우리는 불능한 존재구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열 번 넘어져서 깨닫는 게 뭐죠? 일어나면서 난 또 넘어진다. 이거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피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선두에 세워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본문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마음은 원이로되는 알겠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뭘까요? 생물학적인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피지컬한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세계와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자, 이 육신으로 상징된 성경상의 종족이 하나 있었어요. 아말렉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딱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시비를 걸고 들어온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구조를. 그 아말렉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만난 대적입니까? 건넌 후에 만난 대적입니까? 건넌 후에 만난 대적이에요. 건넌 것과 건너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전쟁이 들어와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와 나누었던 정이 있어요. 정이. 익숙함이 있단 말이에요. 달콤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그림자를 잘라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지분거리는 거예요. 그 이 싸움은 매일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 벌어지는, 일으키는 싸움이어야 맞습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게 육체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매우 디테일하게 간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의로움을 건드려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 에베소서 6장 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 도구고 전투용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격렬한 외부의 적과의 싸움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종합적인 인격과 덕목과 품성을 무장하라 그 뜻입니다. 왜요? 사탄이 들어오는 대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상 감정선을 건드려서 혈기를 터뜨리게 만듭니다. 혈기는 사탄이 눈 감고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일하면서도 교회 봉사하면서도 이 문제에 다 걸려요. 혈기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일 자체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일상을 살 때 무슨 작전을 쓰냐 하면 전선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굳은 생각으로 어떤 논리가 먼저 탁 들어오냐면 이게 나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첫째 이 개념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내 편이야 상대편이야, 이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도그마에 빠져서 우리는 그 전선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보기 전까지는 언제나 자기는 피해자고 언제나 형들은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눈 열어지자 가해자 피해자의 의미와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이 환난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미에 눈을 뜨죠.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전선을 잘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싸움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집니다. 그만큼 사탄은 간계해요. 아주 디테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적으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희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섬뜩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험을 참는 것이 저를 위해 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계산하십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 지금까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시험을 견뎌내고 참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누가 계산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산에 넣어주세요. 자기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일만을 탕감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탕감받은 존재라면 적어도 그 은혜를 주신 사랑하는 이에게 이 정도 해야죠. 이 정도 사랑의 고백과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시험을 참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시각에선 하나님께 다 계산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기뻐한 것이고 나를 위해 참은 것이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같이 두었어요. 자, 우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간단한 실례 하나 들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20대 청년이에요. 날마다 불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여염스러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시무시하게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막 전화도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 주인 어르신 알면 큰일 납니다. 난 죽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항상 요셉의 시퍼런 시선은 누구의 통치 밑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 믿습니까? 이것이 마귀를 힘있게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분만 사랑하는 열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사각지대예요. 이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꾸 이쪽이 달콤하게 여겨지고 이쪽에 자꾸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척거리다가 넘어가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 앞에 복종하여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